본인을 보니까 내가 되게 어지럽거든, 지금. 어? 어지럽고, 병이 있고. 그치? 네, 병이 맞아요. 있다고. 아픈 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아픈 병은 변명이 있는 병이고, 그치? 변명이 있는 병이고, 본인의 지금 심리적인 것도 아파. 이게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고. 맞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었는데, 어떤 팀사분 때문에 지금 머리가 되게 막, 뭔가 대기업 연말정산 TF라는 거를, TF 알바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 어떤 남자를 좋아했어, 그래서? 좋아했어? 그걸 하면서? 누굴 좋아해, 지금? 그분을 남자로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좀 제가 세무 쪽이라든지 세무사 그쪽 공부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연말정산 그거는 제가 돈도 많이 벌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좀 안정적으로 저기 하기 위해서 그런 쪽을 나갔다가 지원했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 때문에 솔직히 세무사라는 그런 꿈까지 꾸게 됐는데 약간 조금 제가 아까 그분이 약간 좀 근무하면서 약간 좀 되게 많이 챙겨주고 잘해줬어요. 근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분한테 약간 좀 뭔가 좀 당한 듯한 그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약간 좀 그렇게 당한 듯한 느낌일 수도 있는데 느낌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분도 그분만의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분한테 뭔가 좀 그분이 급여를 다 챙겨준다고 그렇게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또 되게 억울한 일이란 일은 제가 TF가 그 20명 정도 있었어요. 세무사님 보험에 두세 명 포함해서. 근데 이게 그 연말정산이 말이 연말정산이지 이게 전화 업무 비슷한 거거든요. 그 대기업 파견 나가는 거라서. 근데 그 일을 거의 다 제가 했는데 제가 그 근무하다 야근을 했을 때 이게 기가 다 빠져서 그냥 쓰러진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분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제가 원래 사회생활도 여러 번 하면서 사람한테 좀 상처를 많이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약간 조금 제 건강도 약간 좀 많이 걱정도 해주고 그러셨는데 근데 제가 뭐냐면 그분이 급여를 다 챙겨준다고 그렇게 말을 하셨는데 3월 2일인가 그때 문자 카톡이 왔는데 야근 수당을 제외하고 다 지급을 해준다고 한 거예요. 근데 한동안 저한테 무슨 뭐 이렇게 어떤 그것도 없다가 저한테 뭐 갑자기 불쑥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서 그런 거온 것도 약간 조금 아니 좀 이따가 카톡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그걸 왜 보여줘? 지금 그 사람 고발하러 온 거야? 아니요. 아니요. 저 왜냐면 이렇게 듣는 게 조금 약간 황당하실 수 있으실 텐데 황당 이렇게 안 해. 근데 조금 약간 제가 또 어디다가 하고는 싶은데 겨우 이런 거를 근데 그거를 봐봐. 지금 본인은 그치? 본인이 일을 했어. 그래서 본인이 일을 해서 제대로 된 수당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잘해준 거에 비해서 나한테 수당도 제대로 안 주고 노동청을 가야지 일로 왜 왔어? 그게 아니라 부득이하게 야근 수당 제외하면 Oh my 다 지급된다고 God.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수당이나 뭐그돈 금을 떠나서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이게 뭐 저기 다 하다가 저는 그냥 진짜 열정 가지고 제 일을 마지막까지 끝내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까지 못 채워서 약간 되게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이분이 그이 같이 일하는 대표가 또 있는 것 같은데 그분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를 자른 것 같은데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좀 분하다? 네좀 약간 네좀 약간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그 잘리고 나서 그 사무실을 갔어요. 근데 그때 음료수 들고 갔거든요. 그걸 알아달라는 건 아닌데 그때는 연락이 없다가 3월 2일이나
사망 3일이 급여일이었거든요. 급여일 전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괜찮냐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괜찮다고 하니까 갑자기 저한테 제가 얘기를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급여 관련해서 막 안 얘기를 하면서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이분한테 되게 섭섭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저 자르고 나서 바로 그 다른 여자 세무사님을 또 채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정직원이 아니었지 본인이? 아, 네. 그 연말정산은 정직원 그게 그러니까. 없어요. 파견 비슷하게.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본인은 지금 본인이 네. 지금 얘기하는 게 내가 네. 결론을 내줄게. 네. 본인은 지금 얘기 지금 여기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네. 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니 응? 그 사람 나쁜 사람인데 나보러 어떻게 해주라는 거야?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니 본인이 어떤 억울함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지금 그 사람이 나쁘든 나쁜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겨. 그래 안 그래? 아니 근데 저 사실 원래 그것 때문에 정사를 신청한 게 아니라 다른 거 취업이라든지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신청하라고 점사 대인관계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많이 힘들어서 점사 신청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러 온 건 아닌데 이상한 게 자꾸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그 사람의 진심이 뭔지 또 되게 막 알고 싶고 아니 내가 본인 앉자마자 내가 어지럽다 그랬잖아. 네. 어? 정신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그랬잖아 본인한테. 네. 그치? 네. 뭐냐 자 그분이 제가 사람한테 너무 당한 게 많아서 너무 이게 한두 사람한테만 저기 한 거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참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솔직히 제가 죄송해서 많이 참고 너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정도도 못 참냐. 진짜 작년에 엄청 사람 관계에서 엄청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 제가 원래 고정적인 건 아니어도 공부하면서 직장을 다니려고 했던 데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일을 못하면은 따로 불러다가 야단 치거나 해도 되는데 그 사람은 직접적으로 저한테 뭐 일도 안 주고 막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지도 않고 그냥 저를 그냥 갖다가 일도 안 주고 뭐 내보내 내쫓으려고 했더라. 전 솔직히 사람한테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지 아니 저도 솔직히 이런 거 유튜브 많이 보는데 그 조상한테 뭘 잘 지내야 된다 뭐 그런다고 하는데 아니 정말 조상한테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그치? 그래 내가 억울해요 진짜. 근데 뭐가 억울해? 억울한 거 너무 많아요. 내가 봤을 때 네가 좀 이상해. 제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상할 수도 있는 데가 아니라 네가 좀 이상하면 내가 뭐가 이상한가를 알아야지. 이상할 수도 있는 데가 아니라 왜 다 모든 걸 남의 핑계를 대니?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진짜 저는 약간 그거 속상하고 억울한 부분들이 지금 많은데. 내가 봤을 때는 네 상태가 네. 자, 너 사회생활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아니 근데 제가 조금 더 많이 참고 인내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도 못 참냐 그렇게 왜냐면 그 직장도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그 팀장이 자꾸 너무 잘렸지? 잘린 거는 아니고 갈궈서 제가 재발로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잘린 거지 뭐야. 그냥 그만둬라 하지 뭐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본인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정상적이고 네. 극히 내 주변의 친구들이 됐든 누가 됐든 비교를 했을 때도 네. 내가 극히 정상적이지 않아. 응? 뭔가에 네. 지금 상처를 받았어, 그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지금 얘기한 대로 하자면 네. 뭐 직장생활을 해도 그렇고 나는 열심히 다 했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는 이런 식이다. 지금 그걸 하소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어? 그치? 네.
그걸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대방에서 왜 그랬을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게 반복이 돼. 나한테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벌어져. 어? 그러면은 다 그럼 그 반복적으로 벌어진 상대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네. 어? 지금 본인 말대로 하면 다 나쁜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그치? 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럼 뭐요? 나쁘다는 게 아니면 뭐요? 아니, 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진짜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근데 그게 왜... 그게 그냥 열 번 중에 한 번이나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치? 그런데 왜 열 번이면 열 번이 다 그럴까? 아니 제가 범죄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왜 열 번이면 열 번 다 나한테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나한테 잘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했던 사람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봐야지. 어? 아니 제가 옳다는 게 아니라 저도 좀 나름대로 그랬지 약간의 억울한 부분 조금 그 억울한 부분 어떻게 풀어줄까 내가? 뭐 어떻게 풀어줬으면 좋겠어? 아 풀어달라는 건 아니고 그러면 내가 왜 이럴까를 알아야 되겠지. 내가 왜 이럴까? 왜 나한테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를 생각을 해야지. 그냥 억울해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아 근데 원래 사회생활이라는 단체가 조금 약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싫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그냥 내쫓으려고 한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그러면 왜 거길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못했니? 네가 지금 그 상대들이 그렇게 부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제가 너무 화나서 그 어디다가도 그렇게 막 저기 그 정부 그 공공기관 그 이게 있잖아요 그 저기 뭐라고 해야 고용노동 비슷한 데다가도 막 그래 너 같은 애는 그런 짓을 할 거야 아마. 그래 했어요 진짜 저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참다 못 참아가지고 그걸 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좀 제 면역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웃기는 게 뭐냐면 타로 같은 것도 솔직히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많이 보면은 이 그 제 사주에 겁 어떤 분이 겁재 뭐 비슷한 게 많나 겁재 뭐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조금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있잖아.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뭐 타로를 가서 보고 내가 스스로 뭔가 왜 문제가 있는가를 정말 생각해 보고 먼저 이 사람이 무조건 이 사람이 먼저 잘못됐어. 그 생각만 있으면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를 못 찾아대. 그냥 내 생각에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그 생각만 있으면 상대가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나는 왜 번번이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을까? 제가 잘했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럼. 그 사람 콜센터였는데 조금 팀장님이 친절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시키는 대로 하지. 그러면은 제가 실수를 안 했고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잘못을 했으면 조용해. 해주면 되지. 왜 저한테 그렇게 해서 저도 돈 필요하고 저도 힘든 부분 있어도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고 제가 혼자서 다 감당하고 혼자서 다 참아내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아, 네 거기 가서 따져 왜 나한테 따지고 난리야. 얘가 어디 가서 소리를 지르고. 어? 그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됐을 때 생각을 해보려는 거지. 지금처럼 와, 나 어떻게 해요? 막 강군에서 이래갖고 하고 한 사람들을 고용부에다 갖다가 고발하고
어? 잘못한 게 없으면 당당해져 그러면. 그러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네가 뭘 잘못했겠어? 아니 뭘 잘못했는지를 봐주시라고요 그러면. 뭘 잘못했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봤을 때는 네가 지금 어떤 정신적인 거나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걸로 보여. 잘못된 걸로 보여지면 어떤 부분들이 잘못된 걸로 보여지면 지금 네가 그잖아. 모든 생각이 너무 네 외골수적이잖아. 그러니까 그 외골수적인 거를 고칠 테니까 네가 고쳐야지. 고칠 테니까 말씀해. 그 외골수가 외골수지 뭐야. 네 생각만 하고 있잖아. 나는 열심히 했는데 어? 나는 열심히 했는 대로만 지금 몰아가고 있잖아 너는. 그치? 그러면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한 직원을 왜 거기서 잘라대고 다 그랬을까? 왜 그랬어? 제가 뭐가 잘못된 건지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뭐가 잘못된... 나는 네가 일을... 사주에서 다 나올 테니까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사주에서 안 나와 너는 지금. 어? 사주에서 왜 안 나오는데요? 안 나와. 어? 네가 지금 뭔 얘기를 나한테... 네가 지금 나하고 싸우자고를 왔냐? 어?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해보자고를 왔냐? 어? 너 지금 행동하는 거 자체도 네가 잠깐 무례하잖아, 그치? 아, 제가 어떤 부분이 무례한데요? 지금 하는 게 무례하다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게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네가 어? 너 지금 여기다 점을 보러 왔잖아, 그치? 너 점 보러 왔지, 지금 나한테. 그러면 점을 떠나가지고 어? 내가 점을 떠나서도 너는 지금 나한테 너는 점쟁이니까 어? 너 점 보는 사람이니까 지금 나 왜 그런 건데 말 맞춰봐. 너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뭐를 듣고 싶어서 왔어 너? 그래 너 되게 웃기네다. 뭐를 듣고 싶어? 그래 저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너는 말이 안 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상사들도 지금 그런 걸 겪었을 거라는 거야. 그냥 너는 그렇게 우겨대니까. 제가 저는 우겨댄 적 없어요. 지금 우겨대잖아. 네, 여기서는 우겨대는 거 맞아요. 근데 거기서는 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응. 어. 거기서는 웃긴 적 없어요. 응. 어. 우기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기는 건 맞아요. 응. 어. 그럼 왜 거기서 있는 걸 여기 와서 왜 나한테 우겨대? 왜 나한테 우겨대는데? 일을 하잖아. 네가 지금 너가 거기서 뭐 고용부에다가도 신고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다며. 그럼 네가 얘기를 지금 차분하게 듣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를 잘못했는데 하고 어디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난리냐고. 뭘 얘기를 들으러 왔으면 얘기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와야지. 먼저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네가 제가 당연히 흥분 안 하게 생겼어요? 나는 너한테 있잖아 잘못했다고 널 생각을 해라 그랬잖아 그지? 네가 열 군데 가서 열 군데서 다 잘렸으면 왜 그런가를 생각해보라 그랬지. 너한테 잘못했다고 그랬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셨... 네가 이때까지 네 말만 했잖아. 네가 이때까지 네 말 앉아서 네 말만 했지. 내가 물어보지도 않은 말 네가 앉아서 다 했잖아. 어? 아 직장 다니는 직장 상사가 그렇게 했다. 어? 직장 상사 억울하니까 어디다 하고 싶은데도 할 수 없는 제 심리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걸 왜 생각하냐고 지금 얘기를 하고 네가 그따위로 하는데 누가 생각을 해줘 너를. 네가 당연한 듯이 나한테 뭐를 생각을 해주라 그래. 너 오늘 공짜로 정보로 왔지? 제가 여기서 그 소리가 지렀지. 먼저 제 비위를 상한 게 하신 거는 선생님이세요. 왜 비위를 상한 게 너를. 내가 너 비위 맞추게 생겼어? 어? 너 지금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지. 뭘 네 비위를 맞췄다고 내가 너 비위 맞추게 생겼어? 제가 비위 맞추달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네가 그렇게 얘기해 왜 말을 자꾸 바꿔대. 어? 그리고 사람이 이런 데로 와서 왔으면 공손할 줄을 알아. 어? 공손하게 하고 싶겠어요 제가? 그럼 하지 말고 가. 공손하게 하고 싶겠냐고요. 먼저 네가 잘못했으니까 잘린 거겠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네가 좀 안고 싶겠냐고요. 얼른 나가. 나가 말이 나가지. 됐고 나가.